action. Corona시대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희망과 사랑을 품고 사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는 마치 도시락과 같은 필수품이 되어버렸대. 얘들아, 밝고 맑은 세상이 곧 올 거란다. 뽀얀 잎들을 내고 마음껏 웃을 그날이 말이야. 그렇게 곧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진 재밌네요. 시야가 좀 넓으시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같은 현장에 있었다, 그죠? 같은 현장에 아이들을 열심히 짓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시네요. 다섯 장 올리라 그랬는데 여섯 장 올리셨어요. 잘 찍었다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예. 네, 근데 여성분들은 아이들 찍는 거 별 문제 없어요. 아이들 찍어서 발표하시는 거, 이제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키워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특히 남성분들이 애들 찍어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쪽팔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특히 남성들은 남성성이라는 게 있고, 여성들은 여성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애들을 찍어서 올리면요, 되게 연약해 보여요, 사진이. 여성들은 괜찮아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하는 작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하면 저도 애들을 찍어요. 이뻐서 애들 정말 좋아하니까 이뻐서 많이 찍는데 절대 발표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여성분은 괜찮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성분은 모성애의 발로에서 찍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자들이 그렇게 찍어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힘센 아저씨 찍기 불편하니까 남자애들 찍어서 애들 찍어서 사진 올리는 이렇게 보이는. 그죠? 이렇게 사진 되게 시야가 넓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이와 아이들의 이제 놀이 도구가 있잖아요. 이것까지 넣어서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박영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시야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만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찍을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다르죠 상황이. 그죠? 요것만 찍을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놀이기구하고 연계를 시켰다. 여기에서 시야가 늘어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 시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완해는 정신적 시야까지 대단히 넓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따로 놀으려고 그죠?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죠? 뭐라 그럴까? 좀 문을 열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조금 어두워요 선생님. 네네. 제가 아직 흑백 처리가 서툴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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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다. 어릴 때 나가서 놀았네요. 제가 어릴 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살면서 어릴 때 젊을 때 읽은 책. 죄송합니다. 젊을 때 읽은 책 양이 평생의 독서 양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선생님들도 손자 낳고 이러면 손자들에게 좋은 책 많이 읽혀주세요. 많이 보게 해주시고 어릴 때 얻은 지식은 평생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책 읽으면요 흘러요.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이 주르르르 흘러버려. 그래서 중요한 책 읽을 때 꼭 원서 사서 읽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공부가 되더라고. 한글을 못 읽겠더라고 이제.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이미지를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서 사진 다 잘 찍었어요. 예쁘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찍은 이 사진으로 뭐 할래? 했을 때,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네. 이 사진은 뭐 할 거예요? 뭐 전시하실 거예요? 아니요. 뭐 할 건데요? 소개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이쁜 사진, 착한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와서서, 사실은 네. 스토리 사진을, 최근에 이제 스토리 사진을 좀 찍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네. 미숙한 점이 많지만, 네. 이걸 뭐 전시하고 이전에 저는 일단은 흑백 사진과 크롭핑 하는 법과 선생님 사진의 그 테크닉이랄까 그런 거를 좀 탐독하기 위해서 네, 지금은 제가 올리면서도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올렸거든요. 아직까지는 안목이 높으세요. 자신의 그렇죠.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아, 내 사진을 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목이 높은 거예요. 절대 다수의 아마추어는 야, 내 사진 끝내주는데 아, 저 김홍이 저 새끼가 왜 이렇게 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궁청 잔소리를 하지.
흑백 어떻게 생각해요? 사진을 저는 몇년 동안 사진을 찍어 오면서 흑백 사진은 정말 안 해봤거든요. 선생님 사진 아, 예.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흑백으로 바꾸고 보니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흑백으로 바꾸면서 찍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 포토샵이라는 게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 칼라를 흑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흑백으로 바꾸고 나서 이거를 건드려야 되나? 이런 숙제가 아직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이런 거 찍으실 때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하는 게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요. 흑백으로 찍어서 그냥 흑백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디지털 카메라는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보정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진을 잘 손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주, 4주 토요일 날 우리 김용석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라이트룸 강의를 해요, 저녁에. 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하고,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같이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실 때또 공지 날아가니까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흑백 변환해서 사진 만드는 법 이런 거 같이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춘원 선생님의 희망. 김춘원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다. 춘원 선생님은 왜 맨날 까먹지? 우리 요 춘원 일이 선생님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도자기 하시는 선생님인데, 사진과 도자기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조금, 카메라를 좀, 샷다를 좀 많이 눌러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샷다를, 흙을 만지는 것도 좀 많이 만져봐야지, 이제 손에서, 흙이 따로 안 늘고 같이 놀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성구 선생님의, 박옥구 선생님의 선이 아니고 선이네요. 선은 가이드이고 또한 선은 다양하다. 선이 모이면 한성 길이 선생님 거 하시면 되는데. 예? 한성 선생님 거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왜 넘어갔지? 예, 한성 선생님 거. 왜 이게 더블 클릭이 되는 버릇이 있는가 봐요. 아, 콧바람하고 예. 예, 콧바람하러, 예. 시작이 참 좋다. 살냄새 피어나는 따뜻한 날 가슴속 핫팩을 내친다. 선녀들은 집짓기 바쁘고 웃음기 없는 침묵이 공황의 이별이었고 느긋짐하게 일몰 속에서 데스 형과 조우한다. 형,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비타민 D 충만 만충한 하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진 좋네요. 우리 그 한승우 선생 화가가 좋더라고요. 얘는 누구예요? 김홍이 같아요. 김홍이 같이 김홍이도 같이 끼어서 대단히 화각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이 사진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것을 잘 찍어요. 선생님 본 것은 잘 찍는데 본것 외에 이것들과 관계 있는 것들이 함께 찍혀 있니? 할때 이제 아 그런 것을 좀 생각하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있는가 봅시다. 공항에 아무도 없어. 왜 공항에 아무도 없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았네. 왜 공항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공항. 아무도 없는 예, 송도 아주 잘 찍었네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저와 함께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셨어. 유사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진은 뭐냐 그러면 한성구 선생님이 찍은 한성구 선생님이 찍은 이 사진은 저와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신 건 이제 사진은 찍은 거는 분명해요. 근데 저는 타깃이 분명히 있어요. 목표가 분명히 있죠. 한승우 선생님에게 이 사진을 왜 찍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승우 선생님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승우 선생님, 네. 이건 왜 찍으셨어요? 그날 그 영종도 그 피팅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코로나 시대 보기 좀 힘든 장면이어서 네. 네. 그 느낌으로 찍었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진가의 태도예요. 찍기는 찍었어요. 왜 찍었니 할때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나 찍은 거나 원숭이가 찍은 거나 여러분이 찍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찍은 사람의 의사가 분명하잖아요. 이것을 작가의 의도라고 해요. 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숭이가 찍었니 사람이 찍었니를 구분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작가의 생각, 작가의 철학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지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많이 찍으면 좋아져요. 그냥 삼치기도 찍으면 좋아져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찍었니 할 때 답하지 못하는 사진은 의도가 없는 사진이에요. 그냥 찍힌 사진일 뿐이에요. 그 사진을 선생님들이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진을 철학적으로 자기의 사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관건이거든요. 선생님 그걸 잘 이해하시고 송도 사진이 있어? 송도 이 사진을 왜 찍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이 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찍사야. 그게 없으면 찍사라니까. 그 찍사와 예를 들어서 장인과 찍사는 장인쯤에 해당되고 아티스트는 철학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촬영을 한다는 예술가는 철학은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구현하는 거고 예술은 우리의 철학을 감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학은 자신의 의식 세계나 자신의 철학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문자나 언어로. 근데 사람은 예술가는 그것을 감각 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감동.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있니 이럴 때는 보여주는 이게 이제 되게 감성체인데 또 다시 왜 보여주니 할 때 이 철학적인 얘기는 논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원숭이가 찍은 사진과 동일하다 별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현대 사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의가 거기에 중점이에요. 그걸 왜 찍었지 하는 논의가 없으면 사진은 형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디 셔먼의 인형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보기에 난처하게 만드는 인형 사진 같은 것들도 왜 찍었니 하는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자기 당위성이 있어요. 또 넨 골딘의 신디 셔먼의 사진 주세요. 여러분 신디 셔먼 아세요? 예. 신디 셔먼이 이런 사진을 찍어요. 배우 흉내를 낸다든지 만화의 주인공 흉내를 낸다든지 그죠? 뭐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런 그림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해요. 이거 왜 이게 뜻 안 나오고 안 없어진 거야? 그죠? 이런 사진. 그죠? 예.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들이나 만화의 한 장면을 지가 지가 꾸며 가지고 지 얼굴로 꾸며서 지는 셀프 사진을 찍어요. 자,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예술사적 혁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있는 피사체를 찍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사체가 없으면 못 찍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가장 결함이 피사체가 없으면 못 찍는 게 사진이에요. 근데 그걸 찍어서 새로운 세계를 이어가요. 이어가는데 1958, 59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랑크의 The Americans, 윌리엄 크라인의 뉴욕 이렇게 두 개의 거장이 나타나요. 두 사람의 거장이. 그래서 윌리엄 크라인은 형식 미를 깨요. 윌리엄 크라인. 여러분 윌리엄 크라인 아세요? 하고 모르겠네. 윌리엄 클라인은 이렇게 사진을 거칠게 다 필름이 곱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칠고 이렇게 형식을 깨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사진과는 다른 사진을 찍어내는 거예요. 형식미를 깨는 아저씨가 윌리엄 클라인이고 그 다음에 로버트 카파라는 아저씨는 로버트 프랭크입니다. 로버트 프랭크. 죄송합니다. 로버트가 변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진가가 많네.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은 꽤 조금 전에 보았던 형식미를 깨는 게 아니고 사진이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사진이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아마 프린트를 할 때 얘기를 좀 어둡게 했을 것 같아요. 성조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보고 우리
오구미 선생님. 어디 가셨나? 오구미 선생님 마이크 주세요. 네. 이 사진 보고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남의 사진 다 잘 찍은 것 같아요. 아, 남의 사진, 아, 겸손하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버트 프랭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그 이후로의 사진, 제가 찍는 사진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기 어디야? 임진강에서부터 지금 내려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물 사진이나 무슨 뭐 관광 사진이나 출판 사진이나 여행 관련 사진, 뭐 잡지 사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반 독자가 좋아하는 멋진 화각으로 잘 찍어요. 잘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 아시잖아요. 잘 찍어요. 그렇지만 그 사진은 제 사진을 생각 안 해요. 저는 요즘 찍고 있는 이런 사진들 제가 찍고 있는.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사진. 이거는 출판사의 의뢰나 이런 게 일체 없이 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갈대 같은 게 풀이 있고 풀 너머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배가 한 대 떠 있어.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럴 때 여기에 대한 김홍이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나는 한국의 2021세기의 초엽인데 이 초엽의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왜 이렇게밖에 김홍이는 표현할 수 없었을까 하는 자기 당위성, 김홍이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글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보면 아씨 뭐 이렇게 카메라 내려가 찍은 거 뭐 지도 찍고 나도 찍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사진. 가다가 이제 이 뭡니까 놀이터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코인 넣고 하는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아 오락실 나도 가면 이런 거 찍겠다. 똑같이 김홍이 찍은 내가 찍은 내가 훨씬 더 잘 찍겠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홍이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고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인기 짱짱한 사진을 찍어내면서 왜 김홍이가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화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이 아저씨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은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이 개인이 있어요. 할머니도 뭐 미국인이잖아. 미국인이라고 하는 성조기가 있으니까 성조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잖아요. 그죠? 상징. 이 상징 속에 가려져 있는 익명의 인간. 그죠? 성조기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개인은 전부 다 성조기 아래 익명화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야. 개인의 존재감이. 지금 민주주의가 뭐예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이 아저씨는 1958년도에 이걸 찍으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후졌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국가라고 하고 거대한 조직 앞에 익명화되어 있는 개인일 뿐이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런 사진은 오히려 쉬워요. 앞에는 백인이 타고 뒤에는 흑인이 타고 있어요. 1958년도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서 버스를 탔나 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미국 맞아? 하는 얘기를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 문이 열려있고 아이는 어딘가로 이렇게 한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뭔가 묘한 광경이잖아요. 뭔가 묘하게 그지없는 광경이에요. 뭔가 릴렉스하지 않고 뭔가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상황이잖아요. 이때가 58년 같으면 이제 58년, 59년, 60년 이래면 미국이 세계의 정상으로 나아가는 이제 완전 기틀을 잡고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완전히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루트 66번 길인가 그럴 거예요. 666인가 66번 길인가 그럴 거예요. 동서를 횡단하는, 미국 동서를 횡단하는 길. 저도 옛날에 이거 사진 보면서, 와, 진짜 미국 진짜 끝내주네. 이런 생각 했는데, 이런 식의 사진을 로버트 프랭크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뉴욕의 맨하탄의 한 거리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어디 뭐 무덤에 죽으러 가는 기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이 친구는 하나 웃고 있지만 보면 어디는가를 열심히 가고 있어. 지금 자기 잡혀가 없이 가고 있는 아메리칸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사진도 그렇게 얘기 담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5번 사진 이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 한 장이 어떤 의미를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선,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 선. 어, 이거 기몽이다. 어, 기몽이 잘 나왔는데. 선. 오케이, 선에 대해서. 자, 우리 이 바고쿠 선생님은 선이란 이런 생각보다 조금 전에 제가 로버트 프랭크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을 다루는 것 이런 건 대단히 기능적인 거잖아. 기능 화각의 기능성 이런 걸 다루는 건데 그렇게 다루지 마시고 조금 더 차원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통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빛과 그림자 이렇게 흑백 사진 하면서 빛과 그림자 이렇게 제목 붙여서 전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빛과 그림자, 당연히 흑백 지금 빛과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걸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빛의 무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현란한 삶 속에 그 뒤에 보이는 암울한 우리의 현실. 뭐, 예를 들어서 큰 동네에 파티 행사가 있으면 따로 옷을 현란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찍으면 빛의 무덤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사회적 비판 능력을 가지고 접해보는 게 좋을 거고, 또 예쁘게 찍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풍경 사진, 저희들은 풍경 사진 찍지 말라 이런 말 아무도한테 하지 않아요. 근데 풍경 사진 안 찍어 우리 집에 보면 이상하게 누가 이상한 전도를 하는가. 마음 편하게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사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얘기를 저로부터 듣는 게 좋아요. 그게 한 이게 비대면 수업하면 3, 4개월 정도 들어야지 귀가 열려요. 첫눈에 잘 안 들리니까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굴레.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굴레는 삶을 가지고 지치게 한다.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굴레를 쓰기도 하지만 굴레를 씌우기도 한다. 우리에 떠 있는 끈아풀이나 포말처럼 굴레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이게 우리 박옥구 선생님이 지은 이제 제목이 굴레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 와 맞다 이 굴레 맞네 굴레 맞네 아 굴레 맞아 선생님 제대로 하셨네 굴레 하셨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럼 이런 형태의 사진은 제목 이꼴 바로 사진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굴레, 굴레. 아, 제목 굴레? 이거 굴레. 오케이, 굴레. 맞아. 이 굴레 맞네. 아, 굴레 맞아. 어, 굴레 맞네. 굴레 맞아. 이렇게 되면 A equal A의 형태의 사진 형태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이러면 세우면 어떤 사실에 증명한 거예요. 증명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걸 보면 굴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 다른 제목을 쓰셔야 돼. 이것을 관통하는 다른 제목. 여기 어디였어요? 충돌이 찍고 나서 저희 태안 밑에 저기 영목항인가요? 영목항. 그 선생님 그때 30분간 자유시간 주셨잖아요. 잘 열었어요. 네. 그때 찍었던 것 같습니다. 태안 신들이 찍고. 예예. 예. 무슨 항에 갔다고요? 영목항인가요? 그 영모텔 있는데. 아, 영모텔 있는데. 네. 아, 그래. 그러면 거기가 영목항이라 이제 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영목항이라만 제목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 영목항이야. 그리고 샘 작업실에 작업장에다 작업 노트에다가 굴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아, 영목항에 계시는 분들도 굴레가 이렇게 굴레 이야기가 이렇게 딱 그대로 관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목항뿐만이 아니라 부산항, 영목항, 포항 뭐 어디든 인간의 삶은 다 이렇게 굴레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상상력을 통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의미 확장이.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쌤이 의미를 주는 건 좋은데 의미를 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그 이상 확장을 못하는 거야.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알겠죠? 영북항 이렇게 써놓고 영북항에서 나는 그들의 삶을 이래이래하게 보았는데 그것은 어쩌면 굴레일지 모르겠어.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사진도 보고 보는 순간에 맞아. 영북항만이 아니라 이 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굴레에 갇혀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되었을 때 삼자가 빵 뜨뜨려지면서 의미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해보면 이 훈련을 앞으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